그러니까 해병대가 고개 구저 어디 가서 고개 그렇지. 구부리는 거 보셨나요? 가수 김흥국 씨는 해병대인데 시사더미고 김홍국 박사는 해병대입니까? 저는 해병대 아니고요. 저는 카투사 미군 합격사입니까? 해병대입니다. 저는 거기서 미군들과 한미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요. 그런데 이 사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수사단장이 이 말을 조작해서 했겠느냐? 일단 그 기본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같다는 거고 그렇죠. 평범 평론가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고.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단정을 하기보다는 예. 일단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 뭐냐면은 이 이유를 이렇게 돼요.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김태호 그 안보실 1차장 그리고 임성근 1차단장이 그리고 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임성근 1차단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면 사단장을 누가 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다. 이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단장을 징계를 하고 안 하고 문제를 그 안보실 차장이 대통령에게 좀그 임성근 사단장을 봐줘야 된다고 건의를 했다는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고 지금 진술서라는 것이 군검찰에 진술서를 낸 데서 이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종훈 대령은 군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중요한 것이 이 내용이 며칠 전에 MBC 스트레이트에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일요일날. 네, MBC 스트레이트에서 문건 하나를 입수를 했다고 하면서 이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진술서가 나왔다는 것이 오늘 보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 과정에서 지금 박종훈 대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치색이 짙은 여러 단체들이 개입을 했어요. 군 인권센터 같은 데서. 그래서 이게 아마 정치적으로 또 다른 이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그 박정원 전 대령이 어제 국방부 검찰단 출석했는데 조사는 받진 않고 송평론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진술은 하지를 않았어요. 진술서를 대신 낸 거예요. 네,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어제 행사했습니다. 이미 이제 진술서는 내져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수사심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견 없음으로 수사심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단장이 요구한 것은 수사심의를 재소집해달라.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이 조사 기일 연기를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검찰단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방부에서 출석 통지를 했기 때문에 출석은 하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네.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관련돼서 녹음 파일을 정황이 있는 녹음 파일을 틀었더니 군 검사가 당황해서 재생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자, 대통령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시시콜콜 작은 일, 이권 카르텔부터 이 홍범도 장군 문제 많은 일에 지금 직접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 역시 군 관계자들을 보호하고 또이 지휘에 따르고 있는 상명 하복 체계를 잡겠다는 뭔가 그런 생각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되고 진실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 이제는 뭐 특검밖에 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이미 뭐 인권위까지 갔는데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진실을 밝혀야죠. 근데 인권위에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또 기각했다고 그러는데 이 법률 용어가 좀 복잡한데 뭐예요, 이 얘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당연히 하는 일이죠. 그 국가인권 그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당장 그것을 중지시켜야 되니까 그게 그 긴급 구제 신청이라는 게그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긴급구제 신청을 한 주체가 누구냐? 박종훈 대령이 아닙니다. 군인권센터에서 했어요. 제3자에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군인권센터에서 군인권센터가 제출을 했는데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하고 징계를 중지해달라 당장.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를 하라 이렇게 긴급구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기각된 거죠. 국가인권법 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해서 여기서 기각을 당한 그 예, 사안입니다. 그랬더니 군인권센터에서는 인권위원회가 국방부의 집단 린치에 가세했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요. 14일 날 일단은 긴급 구제를 신청했거든요. 긴급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그래서 송도환 인권위원장이 18일 날 4일 만에 이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열려고 그랬더니 이 당사자가 되는 군 인권 심의관 이 사람이 불참해버리면서 회의가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4일 날 했는데 29일 날 이제 어제 기각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미 18일에는 이 조치를 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긴급 구제를 할수 있는 상황도
이거를 왜곡시켜버리고 회의도 열지도 않고 이 상황을 종료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권센터에서는 도리어 항명죄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관련자인 김용원 인권보호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라면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들 국방부와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시기나 절차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왜곡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치적 사건에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이번에 박종원 대령이 뭐 그 방송국에 나가서 방송도 하고 기자회견하고 하는데 군인 혼자서 그렇게 했겠느냐. 이게 저 다른 외부 적체적이 짙은 단체에서 개입을 했는데 군인권센터는 과거 2021년에 전익수 공군본부실장을 이 법무실장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군인권센터가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녹취록을 조작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 제보자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검증도 안 하고 그때 던졌다가 이 결국은 나중에 이 사법적 처벌을 받는 제보자가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전혀 확인되지 않은 그것을 제보를 하는 이런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빙성이 의심을 받는 거죠. 전혀 군인권센터를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죠. 물론 실수가 있었고 그 부분은 저도 군인권센터가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군과 관련된 인권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치 군인권센터를 과거에 이랬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안의 진실을 은폐하고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네.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두 분 의견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요. 자, 9327님께서 한 줄로 국민은 알고 있다 이 진실을. 1474님 특검해야 합니다. 2936님 필승 해병 767기입니다. 참 해병정신 보여주세요. 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입니다. 도쿄전력의 해양 모니터링이 기상문제로 취소가 됐다고 그러는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네.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도쿄전력이 이런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해양 상황 태풍 10호의 접근 때문에 파도가 거칠어졌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배편이 출항을 하지 못해서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까운 지점 육지와 가까운 지점만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라고 네. 이렇게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오염수 정보 공개가요. 국가별로 갱신 주기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또 뭔 얘기예요? 도쿄전력이 지금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계속 정보를 전 세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 여러 국가 언어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일본어 영문판 같은 경우는 삼중수소 관련된 내용이 다 올라왔는데 중국어와 한국어판은 갱신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바로 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도쿄전력은 8월에도 거의 모든 관련된 자료를 올리지 않고 있고 사실상 전 세계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쿄전력은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뭐 이 책임 회피, 조작, 은폐 수많은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기관인데 지금 이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정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게 다 나옵니까? 다 볼 수 있죠. 실시간으로 지금 다 공개를 예, 하고 있어요. 자. 일각에서는 그렇지만 도쿄전력이 이 오염수 방류 앞두고서 안전성 강조하기 위해서 눈속임했다 이런 의혹도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도쿄전력이 이 우리 뭐 그 일본 국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국민을 그 세계 인류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눈속임을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보다는 이게 IAEA가 전부 다 검증을 하고 같이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로 미처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 상황이 변화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에서부터 모든 게 처음이었거든요.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 고체로 만든다, 대기에 띄운다 여러 가지도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화해서 방류하는 과정도 처음이고 그리고 30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다 그 검증을 할 것인가 관찰할 것인가 이거 다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그 실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계속 살펴야죠. 이게 실수가 눈속임이 고인지 아닌지부터 살피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그 계속 우리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틀린 통계가 나오거나 제때 나오지 않으면 투명하지 않은 거죠. 도쿄전력은 과거에도 조작, 은폐, 책임 회피, 뭐 부실조사 수많은 건으로 전 세계에 논란이 됐던 기관인데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핵심 실효도 주지도 않고 IAEA 제공한 거 있잖아요. 위에 일부 부분만 자기들이 일본이 필요한 도쿄전력이 필요한 부분만 제공해서 지금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도쿄전력이 제공 자신들이 선택해서 골라준 실효와
정부가 지금 통계를 어떻게 믿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실시간 이런 정보들 제때 내놓지 않고 있고 중국이라든 한국 불편한 나라에 대해서는 이때 정보 제때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도쿄전력이 믿을 수 없게 행동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네. 자, 여당에서는요. 일본 후쿠시마보다 10배가 넘는 삼중수소 트리튬 쏟아내는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해야 한다면서 야당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게 그 오래전부터 그 여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그 중국의 그러니까는 동쪽 연안, 우리 쪽 서해안을 바라보는 동쪽 연안에 55개의 원전이 있거나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쏟아내는 이 삼중수소 양이 그 전에는 한 50배, 일본에서 방출하는 거 50배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10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배든 50배든 그쪽에 대해서도 좀 그 감시의 눈을 가지고 또 항의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본에만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것이 일종의 뭐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지난 주말에 이 그 항의 집회에서는 뭐 또 죽창가도 나왔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중국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가진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쪽과 관련해서 자꾸 틈을 벌리고 중국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돼요. 일본은 폭발 사고가 나서 수많은 그런 오염수가 배출이 되고 지금도 전 세계 방류를 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검증도 되지 않았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증해서 할 말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차이점을 따져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위험하고 전 세계에 위험한 것은 일본인데 자꾸 중국하고 이렇게 똑같은 이 수치로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측 편만 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발언,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비판을 했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지방에서 열렸는데요. 참모 뒤에 내내 숨어만 있던 윤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참 가관이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때 대통령이 오염수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한다. 결국 국민을 향해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들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기보다 저는 이제 괴담 선동가에 대한 선전포고다. 뭐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 과학자들이 여기에 정통한 과학자들 중에서 좀 민주당이나 이 위험성을 가대평가하는 쪽에 서는 과학자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뭐 해외 과학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과학자도 그렇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안전하다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는 그전에 방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왜 그렇게 일본에 강력하게 하기를 못하느냐는 그 말도 할 수 있었지만 방류를 시작한 시점에는 여당도 야당도 똑같이 하나가 돼서 일본이 제대로 이것을 방출을 하는지 이 처리를 하는지를 살펴는 그런 쪽으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여당의 의견 뭐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핵 원자력 다루는 그런 산업 쪽에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학계라든가 수많은 분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자꾸 괴담 얘기하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일본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본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제쳐놓고 가장 싼 방편으로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 동학군이라든가 독립사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총알 들면 비싸다고 해서 죽창으로 우리 국민들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일본은 그런 식으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가장 싸구려로 이 해양에다 방류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괴담이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국민의 생명관전을 위해서 검증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국민에 대해서 도전한다 이러기보다 여당이 먼저 야당과 힘을 합쳐서 일본이 지금이라도 중지시켜야 되고 안 되면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네. 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관련 국회 현안위 질의도 출석하지 않고요. 아직도 대국민 설명도 하지 않고 그래서 논란입니다. 네, 그동안 잼버리 이후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요. 언론에 잠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국회 현안위 질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있고요. 여야가 합의하면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사과는 했지만 관련해서
본인의 그동안 여러 가지 이 비판에 대해서 그리고 잼버리에서 있었던 여가부의 그 입장에 대해서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거죠? 아, 오늘 닷새 만에 지난 25일에 그 여가위원회에서 여가위에서 이 사태를 그 논의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출석을 안 했어요. 김은숙 장관이. 그래서 김은숙 장관이 숨바꼭질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일단 그 예결위에 결산하는 데 왔습니다. 와서 일단은 사과를 했어요. 그 기자들에게 기자들을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 늦었죠. 늦었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여가부는 그 해체하는 수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책임도 같이 물으면서 여가부 원래 윤석열 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계속 연결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과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조정이 되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가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무책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전 세계 대망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 파발만 여기까지 하고요. 몇 차례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또 평론가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 파발마 이 코너가 이제 이번 주 마지막으로 코너를 잠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두 분 애써주시고 열심히 토론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씩. 저는 내일 다시 출연할까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요? 예. 아니 내일 안 하는데. 아, 안 합니까? 아, 오늘 마지막입니까? 예. 빨리 하시죠. 아, 빨리 그러면 아니 그 언젠가는 다시 예. 또 이렇게 앉아서 이 시국을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시간에 또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TBS 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 방송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하는 정말로 소중한 언론의 창구였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께 우리 언론의 사명을 다할 거라고 믿고요. 저도 열심히 도울 거고요. TBS 교통방송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치 파발마 오늘 송국권 평론가 김은국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